할렐루야. 오늘 묵상 또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것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나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솔로몬 역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는 지혜로움으로도, 부로도, 그리고 신앙심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에 하나는 아마도 성전을 봉헌하는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 중요한 장소를 봉헌하는 이 순간 솔로몬이 들은 기도는 그의 신앙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열실히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기도는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물질적 축복이나 외적인 형식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솔로몬은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신성함과 높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즉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정과 또 그에 따른 은혜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대표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는 것을 높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그에 대한 신뢰와 의존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포를 바로 알고 또 그를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기도가 단순한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알면 그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가 기도의 힘이 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며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두 번째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입니다. 솔로몬은 기도에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뢰하는지 또 그 말씀을 의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히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또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자세를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함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며 또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한 유대한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종이란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기도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 역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나갑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쉬워 보여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창조주이자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 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 지혜가 우리의 삶으로 흘러오게 됨을 잊지 마십시오. 솔로몬의 기도에서 세 번째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이 내가 지은 성전이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응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한 마음과 기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에만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까지 이르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또한 범죄한 자가 맹세해야 할 때 그가 성전 안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사 그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을 믿고 또 그 기반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하늘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 그리고 그의 공의를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마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고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기도의 방향성을 교훈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신뢰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을 기대하는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성품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또 기도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또 그를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이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